이번에는 방금 전에 이제 농협이 아닌 축협을 하는데 홍명보 감독 국가대표 감독으로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 임기가 언제까지야? 국가대표. 월드컵 뭐 끝나고 나서 뭐 재계약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홍명보 감독의 운기는 내년부터 급변할지 있기 때문에 글쎄 감독직을 내년에는 분명히 바뀌지 싶어. 안될것 같아요? 자기가 사퇴할 것 같아요? 사퇴가 됐건 아니면 위에서 뭐 하든 어쩌든 내년에 아마 큰게 바람이 불면서 그분이 아마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내년엔 될 거예요.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고집스러운 분이거든.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이렇게 운동을 했던 양반들이라 그런지 도끼라는 것도 있어. 누가 뭐래도 내가 한번 끝장을 본다 이런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자기 나름대로 대표팀 감독직을 잘하려고 굉장히 무던히 노력하실 거야. 근데 그분의 운세는 내년에 급변하는 시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감독직을 아마 못하지 싶어. 내년에요? 운이 그렇게 좋진 않은 거죠? 그렇지. 그분이 69년생인가 그렇지 않나? 잠깐만요. 나이 상당히 많이 드셨죠? 그 56, 69년 닭띠 기우생으로 내가 아는데 그때 본것 같은데 69년 맞아요. 그치? 57 들어가면서 크게 아마 바뀔 거야. 69년에 무슨 뜻이잖아요? 닭띠 닭띠. 기우생 내년 삼재는 아니잖아요. 삼재는 아닌데 우리가 일곱성주라는 그큰 운이 들어가면서 그분이 아마 크게 곤란한 처지에 처해질 거예요. 아무튼 그 감독실 내려온다. 올해가 될수 있다. 올해가 될 수도 있지. 연말부터 그 기운이 좋으니까.